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박서현입니다. 여러분들, 중년하면 가장 이제 무르익은, 가장 행복한, 행복의 절정인데요.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어, 그렇게 잘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인생의 이모작을 위해서 무언가 지금 준비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을 나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일단 보는 겁니다 어, 일단 주름이 늘죠 네. 예. 또 뱃살 들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치해져요 <laughs> 작은 거에 삐져 어,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요 더웠다 추웠다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해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도 감기가 걸려서 벗었다, 뒤집었다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젊으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갱,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우리는 질레 짐작을 하고 그렇게 서글퍼합니다또 네. 네. TV가 절친이 돼요. 네. 네, 우리 여자들은 늘 그래왔어요. 네. <laughs>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근데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여자보다 더꽤 차고 있어요. 네. 예, 중년의 특징이에요. 여성은 남성화 되고 있고, 남성은 여성화 되고 있습니다. 여자들 목소리가 커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 무서워요. 요즘 중2병 무섭다 그러는데, 중년 아줌마가 더 무섭습니다. <laughs> 예. 우리 욱하면 무서워요. 예.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은 청년. 아직은 소녀이고 싶고 소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중년 남편들이 부인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가장 여자가 행복한지 우리 남성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딱세 글자. 예쁘다. 예쁘다. 그거예요. 왜그 말을 못할까요? 예쁘다. 이제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열심히 아마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그런 남편들은 무슨 말을 좋아할까요? 예 멋있다 어일 잘한다 아닙니다 멋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가서 쓱 어깨를 만지세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러면서 오 어? 놀란 척하면서 놀라는 게 중요합니다 놀란 척하면서 오 어, 이거 없던 근육이 생겼어 이런 거그 어떤 근육이 생겼어 우리 남자들도 근육이 있다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근육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인색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낯설음, 외모가 변하는 낯설음을 견디자. 게다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성세대가돼 버렸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고루하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회사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중년 남성들도 많이 옵니다. 상담실에 자녀 문제로도 오고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서도 오는데 중그 어. 중경 간부인 그런 중년들이 얘기가 뭐냐면 40대하고는 말이 통한데요 40대 40대 초 이런 사람들은 중년의 느낌이 나 거기도 벌써 기성세대야 같이 고르해 어. 그런데 문제는 20, 30대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20, 30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20, 30대에게 배우는 자세로 가면 돼요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도 배우지만 그들이 열린 사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왔어요. 30대 초의 여자예요. 아이 얼굴을 보니까 천상 여자. 아주 너무 훈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목소리는 걸걸해요. 남자 목소리야 그래서 야너 목소리가 너 얼굴하고 외모하고 좀안 맞아 뭐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엄마, 아빠가 고로하고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는 남자 아니면은 사람, 인간 대접을 안 하는 집이에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나이가 어리면 이래야 돼, 이런 것이 너무 많은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통제받고 억압받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반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머리도 그냥 다, 그, 완전 커트 있죠. 다 깎고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데 지금 선생님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이렇게 길려본 거예요. 무처럼 마음 먹고. 근데 목소리는 아직도 그래요. 목소리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니? 내면은 그렇대. 것은? 것은 완전 꽃 중년이죠. 딱 보면요. 그냥 결혼 안한 사람 같이도 보인다니까요. <laughs>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완전 결혼 안 하시면. 아직 중년도 아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겉은 꽃중년인데 속이 뭐예요? 늙어버렸어 겉 늙어버렸어 <laughs> 우리 20, 20, 30대 어린 친구들이 우리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모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외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지적질 때문에 지적질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잖아요. 지적질.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어서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남자 면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버리고 나이가 먹으면 멈춰야 된다 생각이 우리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해요. 나이를 먹으면 오히려 시작할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농구, 아, 중년은 못해 할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네. 중년이 못 하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치기 쉬운 거 마라톤, 아, 좀그 위험해. 누가 다쳤대더라. 자전거? 야, 그 자전거 타다가 뭐 무슨 그다 나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운동만이 들어. 그 중년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주의, 너무 1등 그렇죠? 너무 열심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하시면 돼요, 살살. 못할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소녀처럼 되어도 돼요. 어, 아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어, 좀더 좀더 소녀가 되자. 되자. 좀더 좀더 조신하자. 조신하자. 노인이 되면 어차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니까요. 어, 그래서 우리 중년은 사실은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되고 <laughs>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사회도 급변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변하고 있는데, 나만 변하지 않고 자꾸 어디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외되죠. 예, 그래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런 당일성 사고,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예, 그래서 남자들도 소년처럼 하면 어때요? 아니, 근육 자랑하면 좀 어때요?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나로 살아가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로 살아 그럼 나로 살아가기가 뭔가 나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셨나요 스스로가 예 아까 낯설은 나 보셨잖아요 낯설은 나 그래서 나로 살아가기인데 우리는 보통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어, 그런 걸로 많이 살아갔습니다 그게 만약 9대 일이었다 아니면 7대3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육대4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입히는 거예요 내 나를 입히는 거예요 나를. 나를 입혀서 이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상담실에 왔던 그런 그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목소리를 못 냈던 사람이에요 CC로 만났어요 대학에서 예. 이제 허락받고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효자예요 밥을 먹다가도 지금도 지금 50대인데 지금도 아버지가 부르면 달려가요 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내 목소리로 뭐 이렇게 불평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 뭐 어떤 집안 일이 있거나 그래도 그냥 혼자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어, 이제 상담실에 왔는데 눈물을 줄줄줄줄 흘러요. 저는 예, 지금 좀 오랫동안 만났는데 저그 초기에는 거의 이제 울다 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남편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좀 부인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대화법도좀 바꾸셔라 이런 걸 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너무 이렇 직장 생활도 잘했고 대화, 대화하는 대화 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아내의 마음을 깊숙이 아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이입을 못해요. 아내가 외로워해도 그, 왜, 외로, 왜 외로운지를 몰라요. 섭섭해해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힘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에게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드렸냐면 이분은 이제 어떤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냐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라게 갖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네. 어, 권위가 없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어. 말은 해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말을 해버리면 없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콕콕 남아있잖아요. 특히 상처 주는 말은 말을 해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말에 가치를 안 두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도 그것이 계속 말을 하면 나불나불 되지 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말을 그래서 이제 이 남편에게 그걸 하나하나 연습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이 그런 말도 이미 그동안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표정이에요. 예, 서운한 표정이 역력해요. 근데 조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조금 나아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부부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앙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20대는 에 어땠냐? 그러니까, 어, 20대는 정말 사랑했죠. 이 부인이 그래. 남편 정말 사랑했죠. 그때는 너무 잘했죠.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본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같이 그 둘이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캠퍼스를 한번 갔다 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뽀뽀도 하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laughs>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 너무 당황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안 되는 쪽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 오는 거죠. 이 부인이 남편이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낮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녁에 가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웃음> 자저좀 따라해 보세요. 저녁에 가면 된다. <laughs> 네, 저녁에 가면 돼요. 의석한 곳으로 저녁에 <laughs> 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나로 살아가기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왔다면 그걸 전혀 없애라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나가고 나의 모습을 좀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어떻게 이제 자기 표현을 좀 많이 하라는 거죠 어,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운전 중이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나 지금 밥 먹는 중인데 조금 이따 전화할게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 EBS 지금 어학 강좌에 듣고 있는데, 이거 듣고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이거 실제 얘기예요, 실제.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자녀를 교환학생으로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다 해요. 자기로 해서 돈을 못 써. 그래서 EBS 듣고 있는 거야요 30분. 그건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그거 고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람찾기.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보자. 좋아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취미에 좀푹 빠져보자. 음, 제가 아는 선배 언니는 은퇴, 그러니까 30년 교직 생활을 했는데, 6개월 앞두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연봉이 얼마큼 차이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지금 장구 배우고, 뭐, 요번에도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 뭘 하고 싶어요, 인생 이모작 그랬더니, 취미에 푹 빠지고 싶어. 예. 우선 돈은 있으니까, 기본 살아 먹고 사는데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친구 만들기.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감정도 전염이 돼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사람, 행복해 하는 사람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 자, 나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뭐죠? 친구가 아니에요. <laughs> 저는 어, 제 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앞으로는 너에게 따끔한 충고를, 너의 단점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게 진짜 친구다. 그리고 네가 발전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만나라고요? 나쁜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단점도 말해줄수있는 사람 만나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번 여행 가기. 어, 저는 저도 늘 이렇게 바쁘게 15년을 달려와서 여행을 못 가요. 여행의 맛을 알긴 아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한 달에 한번 여행 가기. 예, 어디 갔냐면 북촌마을을 가요. 북촌마을. 10만원, 20만원, 네, 둘이 만나, 그러면 둘이 이제 10만원씩 되는 20만원이잖아요. 다못 써요, 그날. 나머지 저축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누군가를 만, 후배여도 좋고, 그 약속을 정하세요.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전 마을, 뭐, 인사동 이런데 외국인들 빡, 아주 바글바글해요. 저는 우리 동네인데, 우리 가까운 동네인데, 여행 기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제 남산, 저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예, 거기서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번 여행 가기. 외국 여행 가끔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성경 공부 제대로 해오기. 저희 은사님도 은퇴하시고 지금 성경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성경 공부 못 했잖아요.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 했어요. 저도 20, 30대 성경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많이 못 읽어요. 1년에 1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성경 공부? 제대로 해보게 그런 것도 푹 빠져서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모작으로 뭔가 또 해야 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본 거또안 어, 해본 거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모작으로 하면 뭘 시도해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람찾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람찾기. 보람찾기는 이제 달란트 비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텐데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뭐그 진로 탐색이나 적성검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재능이 뭐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삼 때부터 교회학교 반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십년 정도 한것 같아요 초등학교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갑자기 하라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저의 지금의 리더십은 다 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 성가대,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삶의 보람으로 찾는 데 연결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 이런 것들을 할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가느냐 이게 아니라 아~ 이걸 가지고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담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냐 강연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냐 뭐냐 인생의 목적이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아 내가 만나는 이런 그 내담자들, 내가 만나는 학생들, 내가 만나는 중년들 이 사람들이 어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비를 느끼고 힘들고 할때 내가 뭔가 멘토가 되어 주고 싶어.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 그래서 좀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뭐 돈, 전 몰라요. 월 수입이 얼만지 계산 정확히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쁨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면 조금 나아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나아져 있고 주님이 필요하면 그 소명만 확실히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소명만 확실하면 주님이 그거를 발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주님이 견인해는, 견인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기처럼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젊은이들에게 인생 상담을 좀 해주면 어떨까 사실 인생을 배우라고 했는데 (20~30대) 애들한테 배우라고 했는데 열린 마음을 인생. 멘토가 되라. 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아이들이 혹은 30대 애들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데이트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어. 소개팅은 했는데 나는 애프터가 안 들어와 늘 어떻게 해야 돼? 어. 결혼을 하긴 해, 해야 되는데 혼수 때문에 지금 이쪽 우리 엄마랑 저쪽이랑 막 지금 싸우고 있어. 나 결혼이 될 거야 안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저는 요즘. 얘기를 해 주고 제 나름대로 답변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좀그 제가 아는 아이도 2년 동안 사었지만 결혼을 못 해. 어. 그럼 제가 그래요. 잡아 당겨 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잡아 당겨 줄까? 그래서 제가 요새 한두번 만났어요. 잡아 당겨 줬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해서 지금 어 사실 2년 만난 사람 헤어지고 3개월 지금 만난 사람 결혼식 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중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뭘 할까? 미켈란젤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손에 조각칼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 예. 여러분들 뭐할때 가장 마음이 편하세요? 자, 말을 할때 마음이 편하세요? 들을 때 편하세요? 들을 때? 그럼 듣는 역할 해 준대. 말하는 게 편하다. 말못 하는 사람은 말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잠자는 거. 너무 좋잖아요. 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어,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이 시점에서 한번쯤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몇개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하기는커녕 손 하나 까딱 하고 싶지도 않고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계속 하는 말씀인데 뭔가 응어리진 무엇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줄 친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일 수도 있고 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고 모르는 남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줄 친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햇빛을 좀 쬐면 좋아요. 깥으로 나가서. 어, 햇빛에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행복 호르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만 쐬도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음, 저도 한동안 직업병으로 이렇게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거의 운동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다리도 퉁퉁 부고 통증이 쌓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말했던 게 이십 분만 걸어라 그랬어요. 나가서 이십 분 걷기 시작한 게 지금 두 시간도 끄떡이 없거든요. 네, 행복해져요. 뭐가? 마음도 행복해지고 몸도 행복해집니다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거리로 나가자 햇빛을 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늘 빠듯하게 살다 보니 자기 개발이나 꿈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예, 뭐,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되겠지만, 중년들 되게 질문해 보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한 다음에 뭐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자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다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뭘할 거냐. 돈도 별로 없고, 배우는 기술도 없고, 특히 회사만 다니는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 의외로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백화점에 강연을 나,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글짓기 강사 이런 그 강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적인 기술 그 강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중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행복하게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그 건강지원센터 그 산하에 지역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아이 돌봄이라든가 아이들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글지기 강사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 좋아했던 거아요 내성적이라서 이게 말을 하는 걸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듣는 걸더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상담으로 뒤늦게 저도 공부를 해서 하게 된 거고요. 하나 사례를 더 알려드리면 그 보험 외국 외국인 회사의 보험, 보험 계열인데 거기에서 CEO를 하던 분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쉬운 7살에.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공무원 시험을 구급을 도전합니다. <laughs> 그래서 구급에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출판사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책을 써라. 그래서 이분이 책도 쓰고 어 그래서 지금 기류의 책이라는 그곳에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법 이런 책도 써서 사실 뭐 어린 그 청년들 청년 실업이 지금 문제인데 어른까지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욕을 먹을 수 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건 아름답잖아요 중년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구청에서 말단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너무 그 환상만은 쫓지 말고 환상은 사실은 좀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상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사실 밑바닥부터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에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이모작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뭘 하자? 나의 그 낯설음, 음, 내가 낯설게 느끼는 나의 몸, 나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낯설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사고, 꽉 막힌 사고부터 열자, 사고를 열고 나를 표현하고, 자기로 살아가기, 역할이 아닌 자기로 살아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지, 그것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변화경제연구소 재테크팀장 이주호라고 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돈 때문에 재형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또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기는데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첫 단추인 신혼부부 때부터 올바르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집 마련이 고민인 분들부터 월급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신혼부부들까지 성경적 재정 원리와 함께 가정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제가 재테크 멘토가 되어 세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